마트를 몇 바퀴째 돌아도 카트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2만 9천 원짜리 참치회도 특별한 날이라 큰맘 먹고 잡은 겁니다. 시장 보름은 막 계속 돌아요. 진짜 비싸요. 나 이거 샀는데 이것도 우리 아빠 생일이어서 하나 샀어요. 큰맘 먹고 샀어요. 지난해보다 20% 넘게 뛴 과일들. 사과는 한 개에 3천 원에 육박하는데 몇십 년간 유지해온 습관이 바뀔 판입니다. 아침 식사하고 하나 먹는 게 내 건강 유지의 비결 중에 하나인데 사과가 사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한다는 한 주부는 끝없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보험까지 취소했습니다. 오직해 보험료 걸 다 취소했어요. 다. 다들 그 10만 원이 넘으니까 너 생활비가 찍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3% 후반대였던 9월, 10월보단 상승률이 주춤해진 건데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1% 싸진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건 다릅니다.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이 지난해에 비해 13.6%나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 역시 요금 인상으로 9.6% 상승한 탓이 큽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는 55.5%, 귤은 16.7%, 쌀도 10.6%나 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우유, 빵 등이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가공식품 역시 5.1%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 중엔 택시료와 시내버스 요금 상승폭이 컸습니다. MBC 뉴스 고문선입니다. 대표적인 가정 간편식인 3분 카레. 지난달 오뚜기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계에 물가 안정 노력을 권유를 하고 각계가 함께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많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격을 억누르긴 쉽지 않습니다. 가격 통제가 느슨해졌을 때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서민 부담을 이유로 동결한 전기가스 요금도 한전의 적자나 가스공사의 미수급 문제가 여전해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또 2년간 유지하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상당폭 둔화했지만 앞으로는 그 속도가 완만할 거라고 봤습니다. 한은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 내년에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소 진정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상기후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회복 확산 속도가 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 추위 상황이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부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4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10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4.9%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 역시 4.83%로 4.77%였던 10월보다 올랐습니다. 이로써 대표적인 먹거리 지표인 외식 물가는 30개월, 가공식품 물가는 24개월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 중입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 중에는 소금이 21.3%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참기름 20.8%, 파스타면과 설탕 19.1%, 당면 18.1% 순이었습니다. 또 외식 물가는 햄버거가 16.9% 올랐고 피자는 10%, 비빔밥 7.1%, 김밥 6.9% 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농산물 물가 상승도 먹거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운데 과실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4.1%로 지난 9월 24%, 10월 25.8%에 이어 3개월 연속 20%선을 유지 중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55.5%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복숭아 44.4%, 수박 33.9%, 딸기 35.4%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채소의 물가 상승률은 9.4%, 곡물은 7.7%로 역시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